52세 남자 사장님 사주 관장합니다. 개띠입니다. 경술년 임목월 병인일 정유시입니다. 대운수 7,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대운입니다. 병인 일주가 개띠, 말달, 호랑이 날, 닭시에 태어났습니다. 병인 일주 병화 일간은 큰 태양이에요. 병화는 큰 태양, 큰 불인데 이거는 예의가 있어요. 예의. 은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해요. 이 사주는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습니다. 큰 태양이 5월에 여름에 태어나서 이 불이 많아요. 인월술 화국이 돼 있네. 그리고 사주에 화가 3개, 토가 하나, 전문을 나타내는 금이 2개, 내 갈록을 나타내는 자식을 나타내는 수가 물이 하나 있어요. 그 어머니를 나타내는 목이 하나야. 그이 사주는 큰 태양이 인월술 하고 이게 불바다야. 여름인데 뜨겁잖아. 그 물로서 이 불을 좀 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용신이에요. 물. 간성인데 편간이 용신이에요. 물. 그리고 금이 금생수 하니까 금과 물이 수가 대기를 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물은 숫자는 116 금정세 북쪽 내가 태어난 데서 북쪽에 가 살아야 돼요. 저뭐 서울이나 강원도 북쪽에 가 살아야 되고 겨울에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가을 겨울에 겨울 미음 비읍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은 새 금은 숫자는 49 흰색 서쪽 가을에 되기를 하고 시옷 쌍지옷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번호에 숫자는 1이나 6, 4, 9 이런 숫자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검정색, 흰색 이런 옷이 되기를 하고 격국은 그큰 태양이 말달에 5월에 태어났는데 뭐 지장 안에 뭐 병기 정인 있는데 정화가 토관됐는데 이게 뭐 급제는 격으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이 급제인데 이게 양인입니다. 양인. 양인이라는 것은 내 형제, 친구, 동료를 의미하는데 내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인이라는 것은 대장부입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형벌을 맡은 살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한데 이 양인이 있는 사주는 뭐 저래요. 뭐 군인, 경찰, 운동선수, 정치인 이런 그 대장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양인 위에 편간이 토관되어 있어. 그래서 이 이제 뭐 양인은 칼입니다. 칼. 칼이고 편간은 장군이에요. 그러면 이 장군이 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판검사나 의사 운세가 좋으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주예요. 뭐 살인 뭐 상정 됐다고도 할수 있어요. 시주에 토관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갈록 대운이 도와있으니까 52세부터 올해부터 뭐 운세가 대박 난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 51세 다 좋네. 올해 내년 뭐 이래 뭐 흐름은 해자축 수방운이니까 뭐 어쨌든 66세까지 갈록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인이 이제 인옷을 삼합이 되어 출생지를 떠나서 원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사주는 멀리 가서 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양인이라는 것은 형벌을 맡은 강렬한 살로 뭐 경찰서 이런 데하고 항상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강렬 항폭 성급 하여튼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대장부다 내가 운이 좋으면 불세출의 스타가 되는 사주예요. 스타가 되고 그뭐 혁객 군인 조직에 군인 이런 조직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인생이 약간은 흠조가 있고 약간 권익이 있어요.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곧 내가 굉장히 든든한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리고 장성살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군인 사주예요, 군인.
군인 사주다. 그래서 이제 뭐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공무원 이런 사주예요. 편관도 뭐 용신이 있으니까 편재가 편관을 생해해주고 있으니까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그 연주에 또 계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양인 편관 출신 뭐 비범한 사주네. 보통 분 넘네 이 사주가. 뭐 조상 자리에 경술 계강이 있으니까 성질이 결백하고 이론적 토론을 좋아해요. 그럼 운세가 좋으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분이 36세까지 재물대운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이분이 그 부자가 됐어요. 초년에 일찍 그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 아주 초년에 크게 부귀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이 사주 자체는 그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사주, 개인 사업. 뭐 이런 자기 사업을 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뭐그 조상 자리에 편재 출신이니까 조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큰 사업을 하는 할아버지고 뭐 부모도는 이 완전 뭐그 한가닥 하는 부모예요. 대장부 부모고 권력을 가진 부모님들이고 좀 권력을 가진 뭐 판검사나 뭐 이런 부모님들이고 집안이 굉장히 이제 부귀한 집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집안 재산이 반드시 자기 소유로 되고 조업을 계승하고 산속은 받아요. 좀 늦게 뭐 받았겠고 결혼운은 그 나빠요. 생모하고 인연이 좀 적은 사주고 뭐 말년에 가면서는 약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처하고는 좀 다투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대운을 보면은 뭐 1세부터 16세까지는 계모 대운이니까 정관 급제니까 일찍 그 정관 상관이네. 뭐 일찍 그런 대로 뭐그잘 지냅니다. 일찍 사랑받고 뭐 집안도 좋고 이래 잘 지내고 17세부터 26세 사이는 역마에 이동수가 있어요. 일찍 편재니까 외국에 갑니다. 이 사주 외국에 일찍 유학을 간다고 보면 돼요. 20대 20대 유학 가는 사주 유학 먼데 가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을 간다. 큰 재물이 도왔기 때문에 일찍 유학을 간다. 이러고. 자, 27세부터 36세 을료대운은 정인 정재니까 재물을 많이 만집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일찍 외국에 가서 뭐 결혼을 하는데 많이 다투요. 이 사주가 36세까지 많이 다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7세 병술대운은 이제 요거는 비견 식신대운이니까 부부관계는 좋아집니다. 37세부터 40세부터 재물은 뭐 36세까지 엄청나게 못 온다고 보면 돼요. 이 사주 재물이 36세까지 매 수십억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일찍 외국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뭐큰 재물이 들어온다. 뭐 변호사도 되고 뭐 보니까 뭐 본인은 뭐 변호사, 계리사, 변리사, 의사, 기자 이런 자유업 뭐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또 공동사업은 안 돼요, 이 사주는. 공동사업은 좀 불리해요. 그이 사주 특징이 공동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실은 그저 계수 작은 물입니다. 지가 도와요, 지. 지가 좋고 57세부터 지가 도우니까 작년에 뭐 지가 도우고 물이 작은 물이 도우고 숫자는 6입니다. 6. 6이 좋은 사주야. 급제 이걸 쳐줘야 돼요. 급제가 안 좋아 이 사주는.
내뭐 여자친구, 내 동료, 반대되는 동료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사주. 급제가 양인이고 또 시주에 급제 정제가 이래 돼 가지고 말년에 약간 재물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 자리에. 그 급제라는 것이 안 좋은 겁니다, 이 사주에. 합의되어 있고 하니까. 아, 하여튼간 외국에 가서 사는 사주라고 보면 돼요. 출생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산다. 그리고 뭐 운세가 워낙 그 천연 운세가 되긴 해서 37세 되면 또 46세까지 잘 지낸다. 부부관계 좋다. 물복이 많고 잘 지냅니다. 그리고 47세, 그런데 37세부터는 운세는 약간 하락세가 된다고 봐야 돼. 운세가 약간 안 좋아진다. 뭐 예술을 좀할수 있는 하게 살 대운이고, 물복만 해도 인을수를 하고 되면서 약간은 또 내가 원지에 가는 거예요. 또 멀리 간다. 뭐 47세 때 이때 또 다시 또 들어오겠죠. 멀리 갔다가 47세 때는 또 거기서 외국에서 다시 이동수가 있다. 외국으로 들어온다. 재물이 되기를 한다. 47, 48 재물이 많이 도와요. 자, 그 다음에 47세부터 56세 정예대운은 급제 편간이에요. 요 대운이 47세부터 또 운세가 하락세야. 그런데 자, 언제부터 좋아지느냐 하면은 자, 52세부터 대박나요, 이 사주. 이는 합되고 편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편간이라서는 괜찮습니다. 물이 도우니까. 일단 뭐 47세부터는 약간은 좋아질 거예요, 운세는. 그런데 뭐썩 좋은 편은 아니라. 그런데 연운이 좋네. 47, 48 좋은데 49세부터 약간 뭐 49, 50, 51세 다 좋네요. 그래서 완전 52세부터 편간 갈력운이 도우니까 물이 도우니까 내 뜨거운데 물이 도우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56세까지 대박이다. 52세 올해는 신축년은 정제, 병신합수, 상관 도우면서 재물이 저축이 됩니다. 축토는 재물 창고예요. 재물 창고를 만나서 대기를 하고 10월달은 뭐 식신시기는 보통이고 뭐 8, 9월달 원래 8 양력으로 8, 9월달 재물이 도왔고 10월달 11월달 이달이 또 대박나요. 상관 편간이 대박. 12월달 편재 정관 양력 12월달 대박납니다. 이 사주는 12월달 12월달 대박나고 정관 정관이 도와야 대박나요. 자, 1월달 내년 1월달도 괜찮아요. 정제 원래 병신하수 되면서 이제 머리를 잘 씁니다. 원래 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운세는 머리를 많이 쓴다. 병신하수 되면서 여자도 만납니다. 여자 원래는. 그리고 내년 이민년에 편간편인이니까 외국을 병력해야 돼요, 내년도 이민년에는 또그뭐 원지로 갈수 있는데 편간 편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는데 외국으로 가야 돼, 외국. 그래야 운세가 풀리고, 안 그러면 밑바닥이 됩니다, 내년에. 편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하여튼 외국을 병력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 양력 2월 4일부터 이제 편간 편인이 도는데 약간은 출생지를 떠나서 원지에 갈수 있고 외국을 병력해야 된다. 편간 편인이기 때문에. 그 3월달은 계무월은 정간 정인이에요. 3월달에 대기를 합니다. 4월달 갑진월은 편인 식신이니까 보통이고. 이 사주는 여름에는 안 좋아요, 여름에. 그래서, 5, 6, 7, 운세가 안 좋아요. 그 8월달, 양력 8월달부터 운세가 좋아집니다. 8월달에는, 무신물, 재물이 생겨요. 8, 9, 10, 재물이 생기고, 11월달, 내년 11월달, 12월까지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사주는 일단은 뭐, 대장부 사주예요, 대장부. 그래서 뭐
운세가 좋으면 의사로서 의사로서 뭐 의사 이런 사주로서 크게 출세할 수 있고 개인 사업으로서 크게 출세할 수 있고 동업은 안 되는 사주예요. 동업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병알주 천을진이 있네. 아 유시 해유가 천을이니까 뭐야 아 이빠들이 잠깐만요. 천을기인 대운이고 해수가 천을기인 대운이니까 이 이제 대지가 천을기인이요. 대지하고 닭이 천을기인인데 사주에 시주 닭시잖아요. 이 천을기인이요. 이거 천간 정에 정화가 내 아버지 월주 아버지하고 임정 합이 돼 있어. 천을기인이 합이 돼 있으니 이 사주는 어쨌든 간에 널리 사회에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예요. 그런데 이게 생란으로 조금 잘못 한번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여자 관계 때문에 그 여자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운 자체가 지금 천을기인 대운에 와 있어. 그 일지 인의 합이 육합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다. 이제 술래가 공망인데 아 공망이네. 연주가 조상 자리가 충 때려줘야 되는데 못을 아빠 아 이게 그러니까 문제네. 초년에 연지가 공망이에요. 그럼 이걸 합하든지 육합이 돼야 되는데 토끼가 와서 합하든지 신술 충 때려줘야 되는데 와 이거 그러니까 약간 실적이 없는 거야. 초년에 발전도 없고 아기살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묘지 기회가 묘지 공망이니까 뭐 괜찮겠네요. 자체가 묘지 공망 혼성을 공망해 줬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운이 좋으니까 좋은 일은 많이 생길 겁니다. 천을 기운이 있고 지금 뭐 천득기인에도 와 있고 지금 월득기인이 있고 대운이 굉장히 좋네. 여기 다 몰려있네요. 뭐 한자리 하겠어요. 지금 저 56세까지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뭐 판금사면은 크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천득기인, 월득기인, 천을기인 다 도와 있으니까 이 대운에. 그 장성살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판검사, 뭐 검찰총장 될까 이거 가는 거지 뭐.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도화는 그 묘도화가 묘가 도르면 딱 좋은데 아 묘는 또 도화네. 진토가 도우면 식신이지. 아, 저 조상 자리가 공망이 돼 있네. 개띠. 고신살을 넣습니다. 호래비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주는 일단은 뭐저 연지가 공망돼야지 이게 이제 뭐 개강 공망이니까 묘지니까 오히려 공망되면 안 좋겠나 보겠습니다. 또 이게 화개살. 중팔자네. 화계가 공망이다. 출가지인이죠. 화계가 공망.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이 중비슷한데 뭐그 이렇게 잠자리 방향은 내가 태어난 데서 북쪽으로 가 살면 좋은 사주입니다. 북쪽으로 가서 살면 좋은 사주인데, 그, 이제, 뭐, 사주가 좀 뜨거우니까, 이럴수록 하고 있고, 불바다예요. 북쪽으로 가서 살면 좋은데, 잠자리 방향, 자지, 내 머리를 두고 자는데, 그 자지 말할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피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자면은 머리가, 잠이 잘 나와요.
머리를 북서쪽으로 두면 두고 자면 안 돼요. 잠이 잘안올 거예요. 그럼 어디 남쪽이나 동쪽으로 해서 자면 됩니다. 그 참작하시면 됩니다.